안녕하세요. 소교동 김대리입니다. 오늘은 거의 한 20kg 정도 체중 감량했던 썰을 생각보다 많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다이어트를 한 계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1년 당시에 174키에 한 95kg, 96kg 요 정도의 몸무게를 갖고 다녔었어요. 생활을 고도비만까지는 아니지만 비만의 몸을 유지하면서 고혈압과 고지혈 요거를 달고 살았거든요. 그래서 매달 다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분기마다 한 번씩 혈액검사를 하거든요. 2021년 초에 공복혈당 수치가 100이 넘어가는 결과가 나왔었어요. 고혈압, 고지혈에 당뇨, 그러니까 성인 기저질환 3관왕을 다 갖고 가겠구나라는 생각에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부터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집에서 놀고 있던 트레드밀이라고 샤오미의 워킹패드라는 게 있거든요. 그걸 이용해서 하루에 30분씩 걷기, 그리고 되도록이면 야식은 좀 피하고 한 끼 식사도 될 수 있으면 좀 헤비하게 먹는 걸 피하는 그런 패턴으로 2021년을 그렇게 보냈더니 80kg 후반까지 한 5-6kg가 빠졌어요. 근데 그 뒤로는 살의 변화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25kg짜리 바벨을 하나 사서 스쿼트도 하고 뭐 이런저런 웨이트를 겸해서 유산소랑 병행을 하면서 운동을 했고, 그렇게 1년 지나면서 작년 말까지 80kg 초반대? 6-7kg, 많게 8kg까지 감량을 했고요. 그리고 지금 현재 몸무게는 오늘 아침에 쟀을 때 76kg 나오더라고요. 올해 초부터 집에서 걷는 유산소 운동 말고 지금처럼 이렇게 밖에 나와서 걷는 운동을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5-6kg 정도 감량을 한 것 같아요. 한 달에 0.5kg에서 1kg 사이 정도 감량을 한다는 목표로 해서 2년 반 동안 18kg에서 20kg 가까이 되는 몸무게를 감량을 한 것 같습니다. 지난달에 인바디 찍었을 때 체지방량 20% 나오더라고요. 다이어트 시작했을 때 인바디 찍으면 30% 가까이 나왔었거든요. 거의 체지방을 내 몸에서 10% 정도 줄인 거죠. 여기는 홍제천이고요.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오는데 한 1km, 여기서 한강까지 나갔다가 출발한 지점까지 다시 돌아가는데 한 4km, 집에 다시 돌아가는데 1km, 총 약 6km 정도 되는 거리를 1시간에 걷는 그런 사이클로 일주일에 많게는 5번, 적게는 3번 정도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26부터 46까지 거의 한 20년을 90kg대로 살았거든요. 수도 없이 다이어트를 했었어요. 그 중간에도 뭐 거의 뭐 80kg까지 뺐다가 다시 턴하고 뭐 이런 경험을 저 정도 몸무게 되시는 분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, 이게 식단이라는 게 뭔가 다이어트 어느 정도의 목표치에 도달해서 그 식단을 안 하고 일반 식단으로 돌아가면 너무 순식간에 몸무게가 돌아가더라고요. 이걸 몇 번 해보니까 식단으로는 안 되겠구나. 그래서 뭐 아침엔 뭘 먹고, 점심엔 뭘 먹고, 저녁엔 뭘 먹고, 이런 식으로 따로 식단은 하고 있지 않고요. 전체적으로 먹는 양을 좀 줄이는 것 같아요. 먹는 건 평소같이 먹고, 피하는 음식 없고요. 그리고 저는 술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건 있다. 술을 먹겠다는 날은 점심을 한번 걸른다든가 뭐 요런 느낌으로. 샤오미 체중계가 있어요. 이 체중계가 핸드폰이랑 연동이 돼갖고 올라가면 핸드폰에 바로 기록이 돼요. 저는 체중계에 매일 올라가거든요. 매일마다 기록이 찍혀요. 다이어트를 하면은 체중이 내려가야 되잖아요, 그래프가 이렇게. 근데 가끔 가다가 운동을 덜 했던, 뭘 많이 먹었던 올라가는 때가 나와요. 그래프가 그렇게 올라가면 많이 먹고 싶어도 못 먹습니다. 그 자동으로 기록해 주는 애가 이제 그래프가 점점 떨어지는 걸 보면서 되게 만족감을 얻고, 일단은 공복 혈당 수치는 70m로 떨어졌고요. 고혈압 약도 되게 낮은 단계의 고혈압 약으로 바꿨어요. 고혈압 심할 때는 150에 100까지 나왔었거든요. 그때부터 약 먹기 시작을 했는데 살 빠지고 난 뒤로 오늘 아침에 잰 것도 115에 82?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고지혈 약도 저의 담당 의사 선생님 의견으로는 곧 끊을 것 같다, 끊어도 되겠다
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살 빼고 나서 가장 혜택을 봤던 부분인데 코골이가 되게 심했거든요. 체중이 좀 나가시는 분들은 코골이 없는 분들 없으실 거예요. 이게 살이 기도를 누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이 코를 많이 보실 텐데 저는 코를 엄청 심하게 골아서 코 고는 것 때문에 여자친구하고 헤어졌던 적도 많아요. 그 무호흡증이라고 그러죠? 이렇게 이랬다가 퍽 터지고 막 이런 거. 근데 살 빼고 나서 코 고는 게 아예 없어졌어요. 이제 코 고는 게 없어지다 보니까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좋고 코 골 때 입으로 호흡을 하면 입안이 마르거든요. 구취가 심해져요. 입냄새가 이게 악순환이에요. 그러니까 코를 골면 잠도 못 자, 입냄새도 심해져, 그 목도 엄청 아프고 코골이 없어지고 나서 이런 게 많이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상쾌합니다.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고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던 장점 이런 거 많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